안녕. 내 이름은 나찬. 이 마을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이야. 만나서 반가워. 내가 사는 세계는 너희들의 세계와 거의 비슷해. 매일 아침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지.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건 우리에겐 메카니멀이 있다는 거야. 메카니멀 고! 나찬과 에반. 메카니멀은 내가 사는 이 세계 곳곳에 숨어 있어. 우리가 타는 자동차가 메카니멀일 수도 있고 석상일 수도 있고 때론 동물이나 식물이 메카니멀인 경우도 있지. 그런 메카니멀들을 우리는 방과 후나 학교가 쉬는 날에 찾으러 다녀. 어? 어? 뭐, 메카니멀을 발견해도 배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게이밍을 할 수가 없지만 말이야. 아, 참 깜짝 놀랐잖아요. 뭐, 들켰으니 하는 수 없죠. 자, 그럼 어서 테이밍하세요. 어, 그래도 돼? 잠깐 기다려. 게이밍 온! 저는 파이어 버드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그런데 아, 내 이름이 뭐냐고? 난 나찬이야. 진짜 잘 부탁드려요, 나찬님.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운이 좋은 날도 있어. 그리고 손에 넣은 메카니멀로 친구들과 배틀을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간다! 셋업 메카드! 내게 힘을 빌려줘! 파이어 모드! 차트크 오케이입니다! 내 기대에 답해줘! 파워 드래곤! 어? 나만 믿어! 메카니멀 고! 파워 충전! 파워 드래곤! 메카니멀이 배틀할 준비가 되면 우리는 메카니멀 차원 공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선 박력 넘치는 배틀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 나부터 간다. 기운을 모아라. 차지 파워. 그렇게 나온다면 뜨겁게 불탄다. 폭염의 대지. 불꽃 방울 파이어!
드래곤이 윙! 맛이 어떠냐? 여전히 약하네, 정말. 아, 미안. 특별히 잘하는 게 없으니까 적어도 메카님을 뱉을 만큼은 천하무적이 되고 싶다고 한 건 바로 너였잖아, 나찬. 미안해. 그래서 블루랜드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내가 기껏 시간을 내서 훈련을 시켜주고 있잖니. 야, 진짜 미안! 나 이만 돌아가 봐야 돼! 뭐? 오늘 오후에 집안일을 도와드린다고 했거든. 그럼 알아야! 오늘 고마웠어! 잠깐 기다려! 뭐야, 미안 미안 사과만 하고. 누가 보면 내가 엄청 괴롭히는 줄 알겠네. 사실은 친구 이상으로 좋아하는데 말이지. 쌀쌀맞게 구는 것도 다 애정이 있었었는데. 시끄러워! 뭘 한다고!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손 씻고 청소 좀 도와줘. 네, 알겠어요. 저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응, 뭔데? 좀 전에 아라님이 블루랜드라고 하던데 그게 뭐죠? 아, 우리 테이머들은 말이야, 블루랜드, 레드홀, 블랙미러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리고 아라는 블루랜드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군요. 그럼 나차님은 어디 소속인가요? 사실 난 아직 아무데도 소속돼 있지 않아. 아, 그래요? 내 실력으론 어디에 들어가든 집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찬아, 지하실에 가서 공구함 좀 가져다 줄래? 네, 알았어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배틀에서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만 기운 내세요! 저도 다음엔 더욱 열심히 할 테니까요! 셔틀급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래, 알았어! 다음엔 좀 더 힘내자! 셔틀급으로 힘내요! 어라? 어? 공구함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나? 중간에 몇 쪽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잠깐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에반? 어? 이 지도! 우리 동네 지도야! 지도에 표시된 곳에 이 메카니멀이 있을 거예요! 뭐? 틀림없어요, 나차님! 아마 엄청 희귀한 메카니멀일 거예요! 빨리 찾으러 가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어. 그럼 내일. 내일은 토요일이라 학교 안 가잖아요. 그래. 에반. 어디 가는 거야, 아라야? 나천의 집은 저쪽이잖아. 오해하지 마. 난 우연히 이쪽에 볼 일이 있었을 뿐 딱히 찬이를 만나러 온 게 아니니까.
찬이다. 저러고 어딜 가는 거지? 그러게, 좀 궁금하군. 네가 궁금하다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솔직하지 못하게 내 핑계 대기는. 날씨가 좋아서 등산을 할까 싶어. 잠깐만요, 탈게요. 알아요. 이른 아침부터 그런 차림으로 어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희귀한 메카니멀을 찾는다는 건 비밀로 하는 게 좋겠어요. 가로챌지도 모르잖아요. 알았어. 등산이라도 할까 해서. 등산? 그래, 오늘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지? 그치, 그치? 그래서 등산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았거든. 다행이다, 내 얘기를 믿나 본데. 그래서 진짜 뭐 하러 가는 거야? 메카니멀 비밀지도? 이게 왜 찬이네 집 지하실에 있지? 에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뭐야, 이거 거의 읽을 수도 없는 상태잖아. 에반? 이 메카니멀을 찾으러 가는 길인가? 좀 더 강한 메카니멀을 갖고 싶어서. 그러면 나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한 메카니멀이라서 죄송하게 됐네요.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던데. 뭐, 네 경우엔 메카니멀이 강하고 약하고를 따지기 전에 네 기술이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같이 갈래. 뭐야, 무슨 불만 있어? 가로채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이지? 알아야,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조심해. 춥다. 지도에 따르면 동굴은 바로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있기 때문에 미끄러우니까. 알아야! 여기야, 찬아! 알아야, 괜찮아? 알아야! 아라님, 괜찮으세요? 알아야! 어떡하지? 제가 빨리 사람을 불러올게요. 아니, 그럼 너무 늦어. 우리 힘으로 지금 당장 구해야 해. 그래. 좋아, 우리끼리 해보자. 안 돼, 그러면 찬이 너까지 위험해져. 자, 어서 내 손 잡아. 찬아. 메카니멀 레이더가 빛나고 있어. 이런 건 처음이야. 여긴
설마 에반? 그렇다는 건 여긴 메카니멀 차원 공간? 우리를 구해줬구나. 고마워. 네가 나찬인가? 응, 맞아. 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모르겠다. 다만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지. 뭐? 우린 널 찾으러 온 거야. 구해준 건 고맙지만 배틀을 해서 널 테이밍해야겠어. 그렇지, 찬아? 정신 똑바로 차려. 맞아요. 어? 저보다 강한 메카니멀을 손에 넣을 기회라고요. 저 녀석, 의외로 뒤끝이 있군. 나하고 결혼해줄래? 그야, 물론이지. 셋업! 메카니멀! 에반 널 손에 넣겠어. 좋아, 그렇다면 먼저 날 이겨라. 응. 저만 믿으세요. 저 특급 강해 보이는 에반을 이겨서 나찬님을 제각자로 만들어드릴게요. 어? 그런데 저 특급 강해 보이는 에반을 상대로 약해 빠진 제가 진짜로 이길 수 있을까요? 녀석, 꽤나 한이 맺힌 모양인걸. 힘내, 찬아. 가라! 바이어버드! 뭐, 하면 된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덤벼라! 넷! 불길이여 지소서라! 블레이드! 좋아, 밀어붙여, 바이어버드! 기회에 모든 걸 거는 수밖에 없어. 아직이야. 위험해! 피해차나! 아직 내가 아니야.
내가 너무 과했군. 아직 멀었어! 애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하! 난 오래전에도 이 아이와 닮은 소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지금이야! 파이널 어빌리티! 불꽃방울! 파이어 드롭! 방심했군! 내가 이겼어. 그래, 네가 이겼어, 천아. 작전 성공이야, 나차님. 우리가 첫 특급 강아지 에바를 이겼다고요. 맞아, 이겼어. 우리가 이긴 거야. 에바를 이겼다. 그래, 너희의 승리야, 나찬. 내가 완전히 졌어. 에반. 기꺼이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 자, 어서 테이밍 해줘. 응. 테이밍 온! 잘 부탁한다, 나찬. 나도 잘 부탁해, 에반. 눈을 떴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직 한데. 지금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지.